저 여러분 책 803페이지네요. 803페이지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80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그 MFC 피처백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뭐 이제 그 내용 구조죠. 그러니까 그 이번에 피처백 라이브러리 구조, 이게 이제 얘가 내부적으로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어떤 구조를 가졌는지 그걸 좀 보자는 얘기인데요. 일단 뭐 똑같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똑같이 하나 뭘좀 프로젝트를 만들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아, 뭐그 책에 나온 그대로 갈게요. 일단 뭐 804페이지에 있네요. 네. 프로젝트 이름은 테스트 APP, MFC, 뭐 피처팩에서 FP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는데 만드실 때 스타일을 어떻게 줄 거냐면 SDI 기반으로 가고요. 윈도우 표준 스타일에 윈도우 기본형, 뭐 원형 내지는 아니면 뭐2003 스타일로 가죠. 뭐 색깔을 좀 입혀놓은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가져가고요. 뭐그 외에는 따로 손을 안 대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놓고. 툴바도 뭐 이제 기본 툴바가 아니라 확장 툴바가 되도록 해놓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걸 빌드해서 실행을 해보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어떤 그 프로그램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처팩이 적용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를 볼 수가 있죠. 일단 화면으로 일단 만들어진 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요 내용을 좀 물론 지금 이거는 제가 그 세팅을 기존에 블랙으로 만들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로 나온 건데요. 이제 스타일 같은 거 이제 여러분이 뭐 맘만 먹으면 바꿀 수 있죠, 이런 거. 뭐 여기서 이제 뭐 지금 여기서는 지금 그 소스 레벨로 이제 명시해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그걸 지금 바꿀 수가 있어요. 보기가 싫어서 응용 프로그램 모양 뭐2003 그러면 이렇게 이 모양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이제 2007이다, 뭐 검정색, 은색이다, 뭐 아니면 단내 스타일이다. 그럼 거기에 맞춰 색깔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킨 형태로 되는 거니까 뭐 일단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뭐2007, 예, 2003 형태로 일단 가죠. 2003, 예, 2003 형태로 예, 이렇게 대놓고 시작을 할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아, 모양이 그렇구나.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 내용을 잠깐 좀 이야기를 또좀 하자면. 일단은 기존에 이제 윈도우가 이렇게 있으면 이 프레임 테두리 부분 있죠. 요거에 대한 오브젝트가 뭐냐면 C 프레임 윈드 객체였죠. 그리고 요 안에 이제 뷰가 가서 붙는데 보통 이게 이제 C 뷰 클래스 오브젝트가 됐고 이 뷰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떤 문서가 있는데 그게 C 도큐먼트 객체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이 전체를 하나의 로 아우르는 응용 프로그램 자체로 봐주는 거는 Cwin APP 클래스였고요.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이네 가지 요소들이 이렇게 엮여 있구나. 이거를 예전에 이제 MFC에 대한 MFC 인터널스에 대해서 다룰 때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MFC 라이브러리 얘기고요. 이게 피처팩으로 오면 기존에 C 프레임 윈드 클래스 오브젝트가 뭘로 가냐면 C 프레임 윈드 똑같 이름은 똑같고 EX로 가요. 그냥 뷰 윈도우는 별로 고민할 게 없는데 뭐가 또 바뀌냐면 기존에 이제 C 윈 APP 클래스도 이름이 똑같이 가고 EX로 바뀌어 있어요. 이 확장 클래스로 그래서 이두 가지가 완벽하게 좀 많이 좀 달라져 있죠. 뭔가 달라져 있다기보다 새로운 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또한 가지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이 프레임 윈드 클래스의 멤버로 들어가 있는 각종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런 게 들어가 있죠. 툴바라든지 아니면 스테이터스 바라든지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두 가지 오브젝트가 기존의 것들은 이 각각이 또 이제 C 툴바 클래스 오브젝트였거나 C 스테이터스 바 클래스 오브젝트였는데 이둘다 이게 아니고 전혀 다른 CMFC 툴바, CMFC 스테이터스 바라는 오브젝트를 쓰여요. 그 다음에 기존에 없던 메뉴 바라든지 다른 멤버들이 함께 여기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C 메인프레임 클래스를 잘 보면 이런 차이들이 있을 수 있다. 이제 그 사실을 좀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먼저 살펴봐야 될게 이제 Cwin APP 클래스부터 봐야 될것 같은데요. Cwin APP 클래스를 좀 보면 요 클래스겠죠? 거기서 이제 init 인스턴스의 내용을 좀 볼게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쪽 부분일 텐데 여기서 이제 다른 건 대부분 비슷해요. 근데 어디서부터 차이가 나냐면 여기 보이시죠? 지금 이게 또 좀, 여기 좀, 줄번호가 안 나와서 지금 잠깐 그런데, 나오게 해볼까요? 네, 지금 해보죠, 소스 제어인가요? 여기가 아닌 것 같고, 문서 볼 때, 여기 설정에 가서 편집기 설정 가서 바꾸시면 될것 같은데요. 편집기 파텍스 편집기 여기 있네요. CC++ 일반 편집기에서 일반 줄번호 표시 여기 있네요. 일단 줄번호를 표시를 하도록 해놓을게요. 이제 됐다. 자, 줄번호 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코드들이 추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79에서 87번행까지 이어지는 요 내용들은 새로 추가된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들 이제 이름만 보시면 컨텍스트 메뉴, 그러니까 팝업 메뉴겠죠? 고고 관리자, 관리하는 관리자 초기화하는 부분이고, 키보드 관리자라든지 툴팁 매니저를 초기화해라, 요런 코드가 들어있어요. 그 툴팁 매니저는 CMFC 툴팁 인포라는 어떤 구조체 객체를 선언해서 얘 멤버를 뭔가 지금 값을 true로 세팅을 해준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오브젝트,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Cwin APPEX 클래스의 파생 클래스인 응용 프로그램 클래스 객체 오브젝트겠죠. 걔 이제 그 getTooltip Manager라는 함수로 호출하면 CTooltip Manager라는 클래스 오브젝트가 주소가 리턴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요런 걸 인수를 해가지고 이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툴팁 컨트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정보를 보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에 대한 정보만 좀 바꿔주신다 그러면 이제 툴팁 모양이 바뀌어요.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라고요. 그 외에는 일단 여기로 봐서는 딱히 막 크게 달라 보이는 게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뜯어보면 굉장히 많이 틀리죠. 일단 여기서 좀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게 이제 그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이러한 식으로 매니저가 어떤 정보들을 초기화를 했네, 툴팁으로 이런 걸 어떻게 했네 좋은데 여기에서 이제 글로벌 오브젝트들이 몇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초기화를 했다는 예를 들면 컨텍스트 메뉴 매니저라는 게 뭐냐면 이 클래스 오브젝트로 진짜로 이런 오브젝트가 있어요. AFX 컨텍스트 메뉴 매니저 이래가지고 요런 오브젝트가 정말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초기화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이 각각이 의미하는 것들이 이제 무엇인지는 책에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솔직히 이제 이것 자체를 막 깊이 있게 뜯어본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잘 없거든요. 그냥 설명 나온 대로 컨텍스트 메뉴 오브젝트 관리해주는 오브젝트 그 매니저구나, 키보드 매니저구나. 근데 이제 이게 있는 거는 이제 단축키 때문에 그렇거든요. 단축키. 근데 이 단축키를 따로 매니저라는 걸 둬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리본 UI 같은 거 만들어 보시면 그때 이제 그 단축키 얘기를 할때 조금 보시다 보면 왜 매니저가 필요한지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메뉴 같은 경우 이제 메뉴 표시줄을 이제 별도로 관리해주는 매니저라든지 마우스를 또 관리해주는 매니저가 있는데 요거 역할은 WM L 버튼 다운에 대해서 각 뷰가 이제 여러 개 있을 때 거기서 뷰마다 이제 이 처리가 다 다르게 하고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관리해 주는 게 얘고요. 이제 쉘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이제 쉘 오브젝트에서 PIDL이라고 부르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 그걸 관리해 주는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유저 툴스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메뉴를 관리한다. 이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된다면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MSDN에도 잘안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 이걸 어떻게 알아낸 거냐면, 제가 일일이 이제 디버깅을 해서 쫓아다니면서, 아, 이게 뭐라는 거구나, 이제 추적을 한다든지, MSDN에서 일부 나와 있는 정보를 참고한다든지, 이제 이래서 유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제가 조금 다르게, 실제와 다르게 설명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염려하실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요런 오브젝트들은 이런 존재에 대해서만 알아두시고, 아직까지는 저거에 대해서 크게 막 고민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 뭐, 어떤 거냐면 이제, 세이브, 그러니까 어떤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도록 피처팩 인터페이스들이 이게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뭘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냐면, 윈도우에서 이제 툴바 같은 것들 있죠? 그럼 버튼이 있잖아요. 요거를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윈도우 배치를 뭐 여기다가 뭐 일로 옮겼다라든지 뭐 이러면은 이 설정이 전부 다 어디에 저장되냐면 레지스트리에 저장이 돼요. 그래가지고 다음번 실행될 때이 내용을 읽어갖고 그 마지막 종료된 화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이 유저 인터페이스가. 그 이게 굉장히 좋죠. 좋긴 좋은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긴다라든지 내가 이제 작성한 코드가 바로 반영이 안 된다든지 좀 골치 아픈 문제들이 좀 생기긴 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 뭐 지금 808페이지에 제가 이제 툴팁 얘기, 컨트롤 얘기를 좀 해놨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뭐그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이제 디폴트 속성 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비주얼 매니저 이거 테마를 쓸 거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석 처리해 버리면은 이 모양이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뀐다는 얘기냐면 여기서 툴팁을 뭐 비주얼 매니저 테마 그거대로 해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안 하면 이제 툴팁이 요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게 만약에 테마 이네이블이 돼 있으면 원래는 어떻게 나왔냐면 저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조금 더 훨씬 있어 보이게 색깔도 더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정의를 가서 쫓아가 보시면 아이고. 잠시만요. 요거 정의로 이동. 예, 쫓아가 보시면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아이콘을 표시를 할 거냐, 이제 제목 보면 대충 코너 둥글게 가져갈래,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래서 뭐 여기 디폴트 값이 어떻게 될 건지, 뭐 색상 값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떻게 따라갈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명시가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대로 내가 안 써도 그만이고 이제 설정을 좀씩 바꿔줘도 되는데. 솔직히 이거는 바꿀 일이 거의 없어요. 이건 웬만하면 그리고 안 바꾸시는 게 낫고요. 이런 건안 건드리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테마 그 보기를 바꾸기를 지원을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안 되고 뭐 옛날 모양을 유지하게 하겠다. 사실 그렇게 좀 언밸런스하게 유저 인터페이스 짤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건 손댈 일이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건 그렇구나 하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 그 이닛 APP 클래스에 재미난 함수를 몇 개가 추가가 돼 있는데 가상 함수로 추가가 돼 있어요. 로드 커스텀 스테이트하고 세이브 커스텀 스테이트 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이 함수 두 함수는 어떤 함수의 전후로 불리는데 그게 어떤 함수냐면은 로드 스테이트 뭐 세이브 스테이트 뭐 그런 함수 전후로 호출돼요. 그래서 요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프리 로드 스테이트라든지 요세 놈은 전역 가상 함수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렇게 가상 함수로 선언이 돼 있고 이 함수들이 호출되는 시점은 CVNAPPX 클래스의 로드 뭐 스테이트 뭐 요딴 함수 전에 호출이 된다. 각각 거기에 맞춰서 호출이 된다. 이게 이제 디버그를 이제 브레이크포인트를 걸어가지고 디버그 모드 실행한 다음에 여기가 실행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호출 스택 같은 걸 확인해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CVNAPPX 클래스의 로드 스테이트 함수 있죠? 요 함수 때 호출이 됐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러니까 로드 스테이트 함수가 이런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설정 열심히 레지스트리에서 읽어가지고 뭐 반영하고 뭐 툴바 고치고 어쩌고 막 이런 거한 거예요. 그래서 각종 할일다 끝나고 나서 혹시 너니뭐 다른 거할거 있으면은 다른 거 설정 니 거 뭐 로딩 할거 있으면 그때 이제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번 불러주는 거예요. 이거하고 유사하게 이제 로드 스테이트 함수 말고 예, 이제 클린 스테이트도 있고요. 세이브 스테이트 함수도 있어요. 세이브는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 같아도 이제 프리 세이브 스테이트부터 갖고 이제 모조리 다 함수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아까 그 전역 오브젝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오브젝트들
있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라 여기 선언이 다 여기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스텀 스테이트라는 게 여기다 이제 뭘 코딩할 수 있냐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다가 응용 프로그램 관련된 거 여러분 이제 초기화와 관련된 거 이거 어디다가 코딩하면 좋다 그랬냐면 그러니까 설정 같은 거 로딩하고 저장할 때 어디가 좋다 그랬냐면 사실은 init instance 요 함수가 괜찮다라고 예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다음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excite instance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이것들을 사용하지 마시고 로드 커스텀 스테이트, 세이브 커스텀 스테이트 사용하셔가지고 설정 정보 같은 거 거기에 넣도록 해주시면 좀 좋겠죠. 그래서 그런 데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아, 그런 의미가 있구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더불어 한 가지 좀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함수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은 이게 커스터마이징이 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말이에요. 요거 실행하셔가지고, Alt키 누른, 그러니까 설정 하나도 안 바꾼 일 없잖아요. 세팅 아무것도 안 바뀔 텐데. Alt키 누른 상태에서, 요거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여요. 바뀌어요. 이렇게 쫙 뒤로 보낸다든지 좀 바뀌어요. Alt키 누르고 클릭해서 움직이면 버튼 위치가 다 틀려져요. 그럼 이걸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잖아요? 근데 다시 실행을 해보면, 저게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뭔가 이런 걸 반영하는 코드를 넣어놨을 때 그게 즉시 반영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겨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프로그램 이런 걸 반영하도록 코드를 짜 놨는데 이게 레지스트리에 저장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즉시 반영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문제 생기거나 그러면 그거 어떻게 좀 귀찮잖아요.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이런 설정 로딩된 걸 무시하고 싶다 그러면은 레지스트리에서 이제 설정 같은 거 로딩하고 막요 이후에 있죠? 이때 cwinapp.ex 클래스에 clean state라는 함수가 있어요. clean state. 그 섹션 네임을 뭘 주면 이제 그 섹션에 대한 것만 해주는데 안 주면 이제 싹다 지워버리거든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게 내가 아까 붙여놓은 거 있죠? 그게 무시가 돼요. 그게 무시가 돼요. 그러니까 레지스트리에 있는 설정을 예를 들면 지금 Alt키 눌러서 제가 이걸 뒤로 바꿔놨다 이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했고 다음번 실행할 때는 이렇게 돼 있겠죠? 예, 근데 저걸 무시하고 싶다면 clean state 함수 같은 거 이용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좀 같이 알아두시면 나중에 뭔가 공부할 그 여러분의 코드를 만들어 놓을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잘 알아셔야 될게 C 메인프레임 클래스인데 요거 이제 C 프레임인데 EX 클래스의 파생 클래스고요. 여길 잘 보시면 기존에 이제 툴바가 업 대신에 그 C 툴바 오브젝트 대신에 CMFC 툴바, CMFC 스테이트 바라고 해서 클래스가 오브젝트가 틀려졌어요. 그 외에 이제 못 보던 것들이 새로 생겨나 있는데 CMFC 메뉴바라든지 뭐 CMFC 툴바 이미지스라는 이미지 리스트 클래스가 있어요. 이건 또뭐 하는 거냐? 뭐 이제 이거는 그림을 직접 봐셔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저 얘기를 아직은 시작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맵 함수에 보시면 정말 못 보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온뷰 커스터마이즈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온 툴바 크리에이트 뉴라든지. 온 어플리케이션 룩이라든지 뭐 요런 함수도 요거 지금 요거 기존에 없던 것들이거든요. 그 이게 이제 언제 어느 때 호출되는 그러니까 메시지 핸들러니까 어느 메시지에서 호출이 될 거잖아요. 이게 각각의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일단은 뭐뷰 커스터마이즈 할때말 그대로 이제 제목처럼 뷰가 커스터마이즈 될때 이제 이 함수가 호출이 되고요. 요거는 툴바가 생성이 될때 호출이 되는데 무슨 툴바냐면 일반 툴바가 아니고 사용자가 정의해서 만든 툴바가 생길 때 요게 호출이 돼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룩 요거는 언제 호출이 되냐면은 여러분들 프로그램 실행해서 여기서 보기서 요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예, 요런 거 바꿀 때 이제 그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요거 마찬가지고 요게 이제 그중에 어떤 메뉴 선택했을 때가 요거고요. 그러니까 그 메뉴 그러니까 어느 거 바뀔 때 요거는 그 메뉴 중에 뭔가를 선택했을 때뭐 이렇게 돼요. 요게 동작하는 건 이제 디버그 모드로 걸어서 한번 보시면 될 텐데, 솔직히 이것도 이제 쓸 일은 은근히 생각보다 없어요. 왜 없냐면,
이 스킨 형태로 이런 기능을 뭐 지원을 해주면 좋겠죠. 근데 그제 경험상으로 보면 이걸 이렇게 잘안 쓰고 그냥 하나를 선택해서 고정을 해서 쓰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검정색이다. 그럼 이 모양을 하나를 유지해서 쓴다든지 뭐 그렇게 하지. 뭐 이걸 사용자 멋대로 맨날 바꿀 수 있게 이거 자체를 안 하게 하는 게 차라리 속편하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 안 쓰긴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뭐 어쨌든 그 내용을 절대 모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제일 복잡하게 코드가 많이 얽혀 있는 부분은 onCreate함수예요. 이쪽 부분의 코드가 기존의 것들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프레임하고 이런 관련된 어떤 프레임에 붙는 도키 윈도우들에 대한 내용이 전혀 틀려졌기 때문에 이 onCreate함수의 코드가 기존하고는 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일단 그렇구나. 아, 이것들은 참 뭔가 또 이렇게 보시게 될 텐데. 예, 일단 그거는 조금 이따 자세히 또 자세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당히 좀 설명을 좀더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CPP 클래스 열어보면 또못 보던 것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이죠. 이제 사용자 정의 툴바를 임의로 만들 수 있다. 근데 이 사용자 정의 툴바가 뭐냐면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여러분 툴바가 이거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래 뭐 별거 없, 뭐 그렇구나. 근데 여기 뭐 사용자 지정 이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사용자 지정을 하겠다.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 이렇게 해놓고 도구 모음을 제가 하나 만들게요. 여기가 새로 만드는데 도구 모음을 뭐 마이 메뉴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할게요. 그럼 메뉴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다 이렇게 도킹을 하셔도 되고 뭐 이래 놓고 여기에 명령을 뭘뭐 넣을 거냐는 거거든요. 내가 넣고 싶은 걸 이렇게 넣어요, 여기다. 그리고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도킹 하시면 되겠죠. 이래 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웃긴 거거든요. 그럼 이 메뉴들은 기존에 있는 거지만 내가 모아서 따로 만든 예, 아니면 여기에 없는 거라도 아예 여기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용자 정의 메뉴인데 이걸 몇 개까지 만들 툴바인데 사용자 정의 툴바인데 최대 10개까지 만들게 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죠. 그다음 툴바에 그러면 퍼스트 툴바 그럼 이 툴바들은 각각 고유한 아이디를 갖는데 그 아이디가 기본 아이디에서 옵셋으로 40 더해서 예, 그 마지막은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가져간다 뭐 이제 그런 걸 이제 상수로다가 정의를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메시지 맵에도 보시면 기존과 다른 못 보던 메시지 매크로들이 좀 있어요. 이런 뭐 레지스터드 메시지라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 메시지 같은 경우도 AFX 프리픽스가 붙는 이상한 독특한 메시지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AFX 뭐 더블링 크리에이트 툴바 이런 메시지. 그럼 이거 언제 나오느냐는 거거든요. 이런 메시지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함수가 불렸을 이 메시지 왔을 때요 함수가 불리는데 유저 디파인 예, 툴바를 만들면 그 아까처럼 그때 이게 호출이 돼요. 그때. 그래서 이거는 그렇구나. 아, 네.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여러분 책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813페이지 그 얘기 나오죠. 온뷰 커스터마이즈. 온뷰 커스터마이즈 요 함수죠. 아이디 뷰 커스터마이즈 메뉴가 불리면 이게 이제 호출이 된다라는 건데 그럼 저 메뉴가 어딨냐? 요거죠. 여기 보기 메뉴에 보시면 아이고 보기에서 여기서 이제 요거 아이고 예뭐 사용자 지정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이 대화 상자 뜨잖아요. 예. 그럼 뭐 이제 이런 거. 예. 요런 거 나올 때 이제 저희가 호출이 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저거 브레이크 포인트 한번 걸어서 좀 보시면. 예, 여기죠. 그래서 F9키 누르고 F5로 디버그 모드로 돌려서 실행을 해보면. 그럼 창이 떴죠? 그럼 이 상태에서 사용자 지정 그러면 그때 여기가 호출이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 지정에서 이때 이제 재미난 게또 뭐냐면 대화상자 오브젝트를 new를 하는데요. delete는 또안 해요. 그럼 얘는 또 언제 delete가 될까?
예, 알아서 돼요. 근데 뭐, 이거는 직접 확인 안 해봤지만은, 아마 post and destroy 함수 쪽에 이걸 가상 함수를 재정의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막 거기서 아마 이런 것들 재정의해서 자동으로 지워지도록 그렇게 한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피처팩 코드에서는 이렇게 유연산은 하는데 딜리트 안 하는 경우를 종종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 알아서 관리 다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굳이 여러분이 딜리트 이거 언제 해야 되지? 여기서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하여튼 뭐 이거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맵에서 아까 그 AFX double and create toolbar 요 메시지가 오면 on toolbar create new 이런 함수를 호출해 달라고 이렇게 등록을 했대잖아요. 그럼 여기서 똑같이 브레이크포인트를 좀 걸어 볼게요. 여기죠. 그럼 이게 언제 호출이 되나 보면은 아까 그 요거 유저 디파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요런 거 제가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뭐 요런 것도 만들었습니다만은 요거를 일단은 다 없앨게요. 일단 여기 가서 뭐 아이고 요거 이제 브레이크포인트 좀 빼겠습니다. 요걸 가서 도구 모음을 지금 건드렸잖아요. 손을 댔잖아요. 그죠? 예, 도구 모음을 손을 댔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삭제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없앨 수가 있어요. 그죠? 이제 없어졌죠? 이 상태에서 뭐 이제 그 새로 만들도록 해보죠. 새로 만들어라. 그래서 새로 만들기 뭐 테스트 그럴까요? 이런 거 만들면 그때 이제 여기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툴바를 뭐 어떻게 할까 커스터마이즈 뭐뭘 로딩을 했는데 무슨 버튼을 뭘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코드들이 잔뜩 수행이 되죠. 잔뜩 수행이 되고 이게 수행이 된 다음에 이제 뭔가 창이 떠요. 그래서 뭐 이제 여기에다가는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만은 예,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호출이 된다. 여기에 코드 내용을 좀 간단히만 보면은 인자로 이제 여기 어떤 생성된 사용자 정의 툴바 오브젝트가 CMFC 툴바 클래스 오브젝트거든요. 그거 이제 주소를 요거 함수가 리턴을 해줘요. 여기 파라미터 넘겨주면 그걸 가지고. 그래서 그 툴바 요게 이제 아까 그저 오브젝트의 주소가 요거죠. 요 윈도우의 주소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보통은 이제 딴건안 하고요. 스트링 뭐 커스터마이즈 어쩌고 이런 해서 이런 거 해가지고 이네이블 커스터마이즈 버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딴건 아니고요. 이걸 도킹을 해서 지금 버튼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버튼이 전혀 없어서 그러는데 요거를 좀, 예, 뭘좀 만들어 넣어볼게요. 뭘좀 만들어 낼 거냐? 뭐 요거 하나 만들어 넣어볼게요. 그 이게 닫으면은 이 버튼 있죠? 이 버튼. 요런 거 추가돼. 요거 요거. 요게 지금 그, 예, 커스터마이즈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네이블 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버리면 없죠? 네. 저거는 그냥 해 두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손을 댈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이제 생성되는 사용자 정의 툴바에다가 마다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넣고 싶다. 그럼 여기다 코딩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 역시도 그닥 잘 손대실 일은 잘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 또 재미난 게 뭐냐면 이 AFX WM Create Toolbar라는 메시지거든요. 이게 이제 AFX 그러면 MFC 전역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의를 이렇게 쫓아가 보면 이게 재밌게 돼 있어요. Unsigned Integer고 AFX WM Create Toolbar라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얘 정체는 뭐냐면 제가 815페이지에 써놨는데 Register Window Message라는 API 함수로 등록된 그러니까 확장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MFC 라이브러리 기존의 어떤 라이브러리 메시지들처럼 예를 들면 뭐 WM L 버튼 다운 이런 거뭐 찾아가면 그냥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메뉴 실제로 뭐 찾아보면 상수로 정의가 돼 있고 뭐 이랬었는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고 MFC 라이브러리에 좀 나중에 그 껴들어가서 그 BC 소프트사 라이브러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요상하게 좀돼 있어요. 얘네들의 실제 정의가 어디 있냐면은 이거는 이제 저길 뒤져야 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9.0에 뭐 여기 가서 include 같은 데 뒤져보시면 AFX 아이고 이거 위치 찾기가 또 좀, 아 ATL MFC 있겠다. 여기에 가셔서
AFX 툴바.h일 거예요, 아마. 여기, 이걸 갖다가 여기다 열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잠시만요. 아이고, 드래그 안 됐네요. 여기다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여기 가서 이제 한참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은, 예, 요거, 요걸 찾아서 이렇게 가보시면,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유, 요 AFX 툴바점 또 H가 아닌가 보다. 예, AFX 툴바 점 저기가 아니면 아, 그러니까 이거 정의는 아이고. 이거 정의 자체는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요거 이제 선언을 쫓아가시면 저긴 아니고요. AFX 툴바.h 아, 이 중에 하나 있는데 어우 찾기가 아이, 너무 힘드네요. 검색을 해야 되겠다. 요거를 찾아라 뭐 해서 파일 내용 검색 이렇게 해보면은 몇 개가 잡힐 거거든요. 그래서 몇 개가 잡힐 텐데 아 여기 맞는데 없다고 나오네요. 이 녀석이 아이고 참 속색입니다. 여기 아이고 어떻게 찾 일단 제가 찾은 방법대로 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에서 그냥 저 인클루드에서 이거 다 찾으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아이고 저걸로 검색을 해보시면 그때 파일 내용을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잡힐 텐데요. 이게 맞을 텐데. 요건가요? 아, 툴바.cpp겠구나. 예, 여기 있겠네요. 예, 아, 죄송합니다. H가 아니고 cpp였네요. 여기 가서 하여튼 보시면, 이게 내용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구현된 거잖아요? 얘가 이제 구현된 내용을 보시면은, 레지스터 윈도우 메시지 해갖고 툴바 언더바 크리에이트라는 이름으로다가 이걸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CMFC 툴바 뭐 통지 메시지 해갖고 잔뜩 이렇게 왕창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레지스터 윈도우 메시지 이 API 함수 가지고 이렇게 등록된 거예요. 예. C, 그러니까 AFX 툴바.cpp에 예, 요게 이렇게 다 구현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그러니까 뭐 정체가 뭐야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참고로 레지스터 윈도우 툴바 메시지 함수는 레지스터 윈도우 메시지 함수는요. 윈도우 메시지를 다 등록해서 쓸수 있게 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가진 메시지가 생겼는데 그 윈도우 메시지라는 게 32비트 그 어떤 아이디잖아요. 그 이제 그 값을 얘가 이제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 그런 모양을 하고 있구나. 정체가 뭐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얘에 대한 정체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매크로를 안 되니까 이런 매크로가 새로 생긴 거고요. 그다음 커맨드나 이런 것도 이제 온 커맨드인데 레인지가 있어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지금 아이디가 하나, 둘, 그죠? 두 개가 오죠. 그때마다 이걸 호출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정의를 따라가 보시면 이 값이 여기서부터 굉장히 뭐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를 보면 이거에서 어디까지 갔냐면 아쿠아까지 갔네요. 그러니까 여기죠. 이만큼이다 딱.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시면 숫자가 여기서 요 사이에 이렇게 값들이 이만큼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 해당되는 이 중에 하나라도 메시지가 그러니까 전달이 되면 그 아이디가 뭔가 날라온다면 그러니까 더블 앤 커맨드의 파라미터로 그이 중에 이 범위에 속한 게 온다면 그때 뭐가 됐든 다 이거 호출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on application look 함수는 뭐 하는 함수냐? 예, 요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ID 값이 뭐냐에 따라서 CMFC Visual Manager라는 클래스의 set default manager라고 하는 정적 멤버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이제 C 런타임 클래스 매크로 이용하고 클래스 오브젝트를 이제 생성한 다음에 고 생성된 오브젝트로다가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윈도우를 이제 세팅을 한 거예요. 해가지고 다시 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킨이 이제 그걸로 바뀌는 거예요. 모양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뷰의 어떤 그 윈도우의 외형을 선택할 때 그때마다 이게 호출이 돼요. 근데 이 함수를 호출하는 때가 또 언제가 있냐면 생성자에서 이제 어떤 걸뭘 가졌니 이렇게 하다가 온 크리에이트에서 저걸 명시적으로 호출을 하고 있어요. 자, 온 크리에이트 함수에서 명시적으로 이거 호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저장된 값이 뭔지 읽어와서 그거에 따라서 기본 세팅 바꾸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값만 바꿔놓으면은 저장된 거랑 상관없이 아무거나 맨날 똑같이 그냥 박아서 여기다 딱 아이디 줘버리고 그거가 되게끔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거는 그런 의미구나.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드 프레임 함수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각 유저 툴바에 뭐 커스텀 툴바를 뭘 붙여라 어째라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사실 좀잘 보셔야 될 내용들은 거기에 있는 것보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제 onCreate 함수의 이제 주요 코드 여기를 좀 봐야 되는데 여기 잘 보시면 이제 뭐 유저 메뉴바 만들어라 그다음 뭐 메뉴바를 뭐그 set pane 스타일 해가지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런 함수들이 이제 각종 뭐 와요. 그다음 뭐 팝업 메뉴 클래스에 뭐 이제 CMFC 팝업 메뉴 클래스에 정적 메서드 호출해가지고 뭐또 어떤 세팅 잡아주고 툴바 만들고 여기까지는 그냥 눈으로 대충 어떤 거구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커스텀 그리고 툴바에 커스터마이즈 버튼 뭐 이네이블해서 붙여라. 그다음에 이제 못 보던 좀 애매한 것들이 나오는데 사용자 정의 도구 모음 작업을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뭔지 아시죠? 아까 그림으로 그러니까 해서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걸 허용해 줄 거냐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으로는 이제 허용을 해 주는 쪽으로 되어 있죠? 기본으로. 허용을 해줄 거다 해서 초기화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뭐 붙여라라는 시리즈의 내용은 똑같은데, 여기서 주의해 보실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독페인 함수예요. 이거, 이게 C 프레임인드의 EX 클래스의 메서드인데,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아셔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툴 받은, 스테이터스 받은, 뭐 나중에 배울 뭐든 하여튼 모조리 여기서 모조리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프레임 윈도우 있죠. 여기에 이제 도킹하는 모든 윈도우 오브젝트 있죠. 여기에 도킹하는 모든 윈도우 오브젝트 이거는 전부 다그월그 뭐의 파생이냐면 C 페인 클래스의 파생이에요. P 페인.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제일 중요한 거 배우는 게 뭐냐면 C 페인 클래스 하고요. 요거의 파생 클래스 중에 하나인 C 도커블 페인 클래스가 있어요. 이걸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나면 얘네들도 이제 덩달아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얘네들 뭐 툴바니 메뉴바니 전부 다 이런 페인 윈도우의 한 종류일 뿐이에요. 결국은 얘네도 그러니까 생긴 게 툴바고 생긴 게뭐 메뉴바고 이래서 그렇지 결국 페인 윈도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스마트 도킹 이네이블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스마트 도킹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거 이런 거 띄워내시면은 이런 거뭐 이렇게 화면 도킹할 때 여기 미리 보이잖아요. 그죠? 잠깐 이렇게 해서 뭐 보면 이런 식으로 이거 있죠? 이런 거 이거 구현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이제 기본적으로 이네이블이 돼 있죠. 그 다음 뭐 여기 주석 말 그대로 이제 뭐 페인 메뉴 허용해 이네이블 페인 메뉴 그럼 요거 이제 요건 또 뭐냐면은 여기 이제 각 페인 윈도우에 대해서 메인 메뉴가 있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페인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활성화 시켜줄 거냐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그렇구나 여기 보면 이제 어떤 메뉴 보내줄 거냐 뭐 요런 메뉴 커스터마이즈 버튼 그 다음에 툴바인데 Alt키 누른 채로 하는 거 그거 허용해 줄 거냐 그럼 예 요거 호출해 주시면 돼요 안 하면 이제 그렇게 안 되고 그 다음에 유저 이미지 리스트를 크리에이트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유저 이미지라는 게 뭐냐면 재미난 게 아까 그 툴바 뭐 이런 거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런 게 되는구나. 괜찮네? 이럴 수 있는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가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뭐,
녹음 온. 아유, 또 갑자기 할래니까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사용자 지정. 거기가 지금 뭐냐면은 800 아유 어디 갔냐? 26페이지 지금 그거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826페이지. 네. 아, 저기 있네요. 여기에서 이제 저창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요거를 이렇게 해보면은 이 창이 참뜬 상태에서 해야 되네요. 그걸 제가 깜빡했네. 요걸 띄워놓은 상태에서 이런 것 해가지고 오른쪽 버튼은 단추 모양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툴바 아이콘을 괜히 원래 못 바꾸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갖고 단추 모양 가시면 이미지만 바꿀래, 뭐만 바꿀래 다할수 있는 데다가 사용자 정의 이미지를 바꿔주세요. 그럼 뭐딴 걸로 엉뚱한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저장 버튼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만 아이콘을 다르게 뭐 이렇게 갈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콘이 몇 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그 유저 이미지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원하면 새로 만드는 거 있죠. 뭐 이렇게 예, 직접 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의 걸 로드해서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가 원하면 유저 인터페이스를 자기가 이제 이런 배치라든지 아이콘이라든지 이제 다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아시면 될것 같아요. 요건 이제 그런 의미고요. 유저 이미지 리스트라는 게. 그래서 이제 툴바에 기본적으로 이 유저 이미지 리스트를 세트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커스터마이즈 할수 있게 해주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이런 거 지원 안할 거면 없애버리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템플릿 클래스 오브젝트 선언하고 뭔가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 지금 뭐 내용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전체 메뉴가 이게 다 들어 있거든요. 이거 뭐 하자는 거냐면, 메뉴 같은 거 선택해 보면 이렇게 자주 안 쓰는 것 쓰는 것들만 보이고 안 쓰는 건 이렇게 가려져 있고, 요거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기능 구현하려고. 만약에 저런 거 필요 없다, 이게 다 없애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필요 없으니 뭐 없애자 그러면 이것도 필요 없죠. 그러면은 이제 그냥 다 메뉴가 항상 나와요. 뿐만 아니라 유저 디파인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럼 이거 안 하셔도 되죠. 그죠? 예, 뭐 도구 모음에 대한 창밖구기 활성화를 뭐할 거냐, 뭐 예, 뭐 하고 싶으면 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서 저기 하나가 안 나온 건 이걸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안 나온 거고, 요거는 살려놓을까요? 살려놓을까요가 아니라 사실은 저거 필요가 잘 없는데, 그죠? 아예 그냥 유저 사용자 도구모음 작업을 그냥 허용을 안 해주는 게속 시원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예 없애버리는 게. 뭐 이제 사용자의 편의성 고려해서 그런 걸 활용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그 C 메인프레임의 onCreate 함수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못 보던 내용들이 있긴 해도 의미상은 대충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좀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피처팩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좀 이걸로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할 말이 좀 많은데 이 정도만 아셔도 될것 같아요. 이따 또뭐 쓰시다가 문제가 있거나 뭐 이렇게 공부하시다 이해 안 되면 글 올려주시면 이제 제가 모르면 공부를 해서라도 이제 저도 답을 찾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안 되시면 이해 정안 가는 거 있으면 질문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